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둔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여론전에 나서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의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국민 현혹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 있는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해산물을 맛보던 이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 보관 비용을 지원해주고 일본에다 보관하게 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이익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빈 간담회에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폐악이기도 합니다. 정치권 또 공직자들이 나서서 일본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좀 부족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학적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에게 덮어씌워져 있는 각종 의혹 덩어리들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국민 현혹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운동을 벌이자 길거리 선동을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장애 집회에 나선 민주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로 혼란케 하려 합니다. 장외로 나가 시민들과 잡는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염수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을 시작한 민주당이 시찰단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혀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